삼척항에 나와 있습니다. 삼척항의 새로운 관광 명소를 소개하겠습니다. 짝 삼척항 바로 좀 안쪽으로 들어오면은 이와 같은 거대한 건물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곳은 삼척항의 지진 해일을 차단하는 안전타워 설치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 꼭대기 전망대를 설치를 해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돼 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전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관람 안내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평일에 10시부터 5시, 전 시간에 11시 반에 12시 반은 휴관일 월화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자, 입장. 이식을 TV에서 최초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열렸습니다. 3층 15인승. 자, 출발합니다. 아, 속도 좋네. 빠르고 속도 좋고 올라가면서 멀리 삼척항 바로 앞에 있고 방파제 멀리 맹방해변 명사십리 4km 방면 쪽이 보이고, 이야, 도착했습니다. 열립니다. 짜잔. 우와, 이야, 멋지네. 1전시, 2전시. 이쪽이 1전시관입니다. 교육홍보관. 우와, 삼척시 소공대에서 물릉도. 물릉도가 보이네, 소공동에서. 와, 어서우. 삼척 봉황산에서 본 무릉도. 봉황산에서 본 무릉도가 기가 막히네. 이야, 여긴 지진과 관련된 교육 홍보관이네. 지진 해일에 대해서 설명 쫙 해놨습니다. 그림과 함께. 지진 해일은 무엇일까? 지진 해일 발생 시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는 지진 해일 안전지대일까? 지진 해일 발생 시 행동 요령. 지진 해일 미리 알 수 없을까? 그래서 교육 홍보. 저런 전망이 끝내주죠. 지구가 둥글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야, 멋지네요. 아래쪽이 이제 삼척항 위판장입니다. 수영 망용이 딱 준비가 되어 있어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보이네요. 딱 이렇게 보이네. 와, 두 개 망원경이 두 개입니다. 쌍원경. 이야, 멋지네. 네, 여기서 교육, 지진과 관련된 교육 할 수 있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한 20명은 동시에 단체 교육을 할 수가 있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이야, 이 지진 해일의 모습. 지진 해일과 관련된 사진들이 또 이렇게. 아, 이게 83년도 삼척항의 모습이네. 이야, 우와, 난리가 났었네요. 83년도에 이랬습니다. 지진 해일 때문에. 쑥대밭이 돼버렸네. 자, 이쪽 사진 또 이렇게 다리 연결되어 있었죠. 이리 쭉 가보겠습니다. 가면서 건너가면서 사진이 쭉 있네. 울릉도 사진이 많이 있습니다. 아, 이쪽이 삼척 안쪽 대개 거리가 보이죠. 대개 거리.
저쪽이 나리골이네요. 나리골. 그래서 건너가 보겠습니다. 왼쪽으로 이제 쫙 전망이 멀리 기가 막히게 보이네. 자, 어느 쪽부터 이쪽으로 갑시다. 관람항의 모습. 맹방해수욕장 4km 기가 막히게. 대금굴 사계절입니다. 이사붓길. 여기서도 교육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네. 이렇게. 이야, 이 뱃머리네. 삼척시. 딱 여기서 항해를 합니다. 항해사. 기가 막히게 해놨네. 다양한 교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지금 배들이 정착해 있는 모습 보이고. 막 돌아봅시다. 나리골 감성 마을의 모습. 이 천은사입니다. 위에서 바라보는 천은사 멋지네. 아, 이쪽은 차단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반대편쪽 환성굴의 모습. 삼척 해변. 미인폭포. 미인폭포는 아주 멋진 폭포죠. 미국 정원. 해상 케이블카. 해양 레일바이크. 그래서 독도 이야기가 또 전시가 되어 있고. 이쪽에는 이사부는 누구입니까? 역사적인 이야기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사부 장군에 관련해서. 이사부 장군께서는 이사부 장군. 여기서 이쪽에서 바라보는 전망 좋습니다. 나리골 쪽. 장호항입니다. 하이원 추추파크. 장미공원. 맹방 비치 캠핑장. 덕풍계곡입니다. 아, 덕풍계곡 여름에 좋고 사계절이 좋아요. 칼라마. 이렇게 해서 이쪽은 이제 다 보셨습니다. 또 다시 건너가면서 왼쪽으로 나리골 쪽 감성마을, 오른쪽으로 삼척수협 수산물 위판장과 함께 방파제 등대가 보이고, 멀리 맹방 해수욕장 방면으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야, 제대로 된 새로운 관광명소 전망을 시원하게 할 수 있어 좋습니다. 이렇게 83년도 지진 해일 피해가 심각했었네요. 청라진 82년도 87년도에 정나진 모습. 84년도 그랬군. 78년 정나진의 모습입니다. 28년 정나진 항, 청라항. 28년도에, 이야, 1928년도. 해방전입니다. 해방전. 여기도 척주동 해비 미수 허목 선생님께서는 합니다. 허목 선생, 쫙 조선 후기 삼척 부사 허목과 관련된 기적비. 허목 선생 당시 82세 사진입니다. 82세는
장수하셨네요. 또 여기서 또 이렇게 멋지게 조망할 수가 있습니다. 나리골 방향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이건 무지개 일출. 와, 2019년도 멋진 장면이 연출됐었네요. 난파선 2005년도 삼척궁천에 독도 삼방도 삼척항 지진의 안전타워 교육홍보관 1관 2관 한 바퀴 쭉 돌아보시면서 멀리 전망도 이렇게 시원하게 내려갑니다. 자, 이시글 TV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설 연휴 휴관이네, 휴관. 21일부터 24일 연휴 기간은 휴관합니다, 휴관.